Times. 네, 머피랩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피랩 지난 시간에 이제 리슈는 안머피. 안머피. 네, 이번 시간엔 단머피.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굉장히 또 점수를 잘 받았어요. 커샵은 커샵이다. 네. 값진 기타. 네. 이래서 80점으로 아주 값진 점수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249만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울트라 헤비로 가는데 1453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비 에이지드만 모아봤어요.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울트라 헤비 다 빼고 헤비만 모았습니다. 59 헤비. 2021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83.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신 머피의 법칙. 네. 탑 머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 1919, 저희가 이제 탑모피의 그 레릭에 좀 충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년이 흐르면서 탑모피 자체도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네,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가성비가 막 내려가면서 점수가 이제 좀 깎였죠. 그 다음에 922346 모델은 헤비였는데도 1370, 정말 비쌌어요. 이때가 헤비면은 1300, 1400, 울트라 헤비면 1600, 1700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79.5. 과대평가 해도 됩니다. 아. 네. 저 이거 그때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슬로우 아이스드 티, 완빙차. 네. 와, 완빙차. 전설의 차 완빙차. 완빙차. 네. 네. 그리고 92830 모델. 이건 올해 4월에 했던 모델인데 79. 이게 가성비가 이제 99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좀 괘씸죄에 걸렸죠. 이제 계속 올리다가. 네. 머피 랩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저는 하이가 짱짱한 스파클링 게인. 79 나왔고요. 하짱, 그다음에 하짱스 계기. 네. 네. 그리고 93144. 네. 1370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고 와. 있고요. 지금 헤비 에이지드 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모델은 80점. 나 같으면 이거 산다. 저는 골든 파피 슈퍼 해피. 이거 골든 파피 그 버스트였어요. 골든 파피 버스트. 네, 요렇게 했었는데 점점점 가성비가 12, 11, 19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첫 등장에만 83 막 이렇게 나왔는데 디자인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19씩 봤더니 18 이렇게 내려가고 가성비 떨어지고 이러니까 우리 점수 주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네. 계속 현상 유지를 하려면은 가격이라도 계속 좋든가 그렇게 네, 뭔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야금야금 계속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네, 오늘은 933085 모델 1249만원 헤비 에이지드 치고는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세계관 자체가 나빠요. 예. 네. 이 커스텀샵 랠릭 이 세계관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애초에 판이 잘못 깔렸어.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4.09kg, 두께는 49에 53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논 웨이트 릴리프 모델이고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마호가니 4개,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이고요.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오호. 완전 호박색, 와. 누런 키. 이건 뭐 라이터로 지졌나? 네, 진짜 색깔이 아주 뭐 호박색이에요. 레스포를 싫어하나 봐. 레스포 이 이름을 다 이걸 지워 막 맨날 지워. 지워요? 그렇습니다. 너트는 나일론 42.85mm고요. 스트링 게이지 010 쓰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간에 2개 들어있습니다. 2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3way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 역시 완빙차입니다. 슬로우 아이스드 티 페이디드. 네, 좋습니다. 오. 굿. 리어 피커. 야, 이 비밀이 있네요. 이걸 어떻게 빈티지한 소리가 날까요?
굿. 따다다다도. 우라라라라라. 오. 센터. 좋아요. 아, 좋네요. 마샬로 한번 바꿔봐서. 난 그게 아직도 역시 깁스는 마샬이죠. 예. 역마샬입니다. 와. 좋습니다. 이야,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서. 잘났네. 아, 좋습니다. 잘났습니다. 야, 좋습니다. 완빙차가 좀 메탈릭하네요. 아, 네.
같아요. 아이 좋습니다. 아 근데 그 그러니까 스탠다드보다 3배 좋진 않아요. 한 2.8배 좋아요. 아 네. 마샬 게인을 이제 들어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는 서로 손해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기 가격대로 좋네요. 네, 줄, 네 좋습니다. 줄 잘 섰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갑진년의 여파가 남아있는 관계로 네. 또 까치까치 설락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아. 네. 잘 들어왔습니다. 설락. 기가 막히다. 네, 선생님 탑으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올해도 오묘한 머피랩의 세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오묘한 머피랩의 세계. 해가 갈수록 오묘해지네요. 아, 네. 기타에다 뭔 짓을 한 거야? 네, 결국엔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늘 항상 머피랩은 네.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조삼모사 없는 깁슨 커스텀샵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삼모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오고 이걸 듣든 이걸 먼저 듣고 다른 걸 듣든 결국에는 네 일곱 개입니다. 네, 네 조삼모사 네. 어떻게 주든 일곱 개. 네. 자 이렇게 오늘 역시나 라인업을 걱정을 했지만 전혀 손해 보지 않는 네, 헤비 에이지드의 위력을 잘 감상을 해봤고요. 바로 스카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평균 80점입니다. 굿. 네, 이렇게 전설의 차, 완빙차, 또 신년 맞이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헤비에이지드로 갑니다. 가격은 당연히 더 높아지고요. 울트라 헤비에이지드죠. 네, 울트라는 1453. 근데 이것도 이 말 자체도 웃깁니다만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1600이 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얼마라고요? 1453. 괜찮네.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 그 무시무시한 가격에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